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즘 저에게 있어서의 아주 심각한 고민거리 중에 하나는 너무 이제 요청되는 일정이 많은 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하는 것이 개인적인 큰 고민입니다. 정말 몸이 몇 개라도 부족하다고 느낄 그런 심정이고, 이제 또 건강의 완전한 회복을 그런 기간에 있으니까 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근데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턱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진정한 문제라는 거예요. 일정이 많은 것, 또내 몸이 아직도 약한 것,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에 진짜 문제의 요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을 때 가족 문제, 뭐 일터에, 직장에, 또는 재정 문제, 또는 여러분의 건강 문제, 가족들의 문제, 뭐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둘 꼽기가 어려울 정도죠. 그럴 때 사실 우리의 문제 핵심은 우리 자신의 성령 충만함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도무지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냅니다. 뭐 일이 많아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다 문제가 되는 것. 성령에 충만하면 도대체 어떤 상태가 되기에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하시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말씀이 그냥 딱 믿어져요. 믿어야 되겠다. 어떻든지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살아야지가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들 흔히 표현하죠. 말씀 자체가 막 살아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사랑해야지가 아니고 그냥 사랑이 돼요. 모든 일이 감사하게 느껴지고, 심지어 아주 어려운 형편인데도 본인이 그걸 감사하게 느껴지니까. 예수님, 그분이 기쁨의 근원이시라. 무슨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쁜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기뻐요. 아주 성품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어떤 시련과 연단이 있을 때 그걸 끝까지 참아내는 인내심이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이거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사람을 참아야 됩니까? 이런 말이 없어져요. 누가 뭘 잘못한 사람을 보면 그게 꼭 내가 잘못한 것 같은 마음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그 사람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 오히려 모르고 회개를 안 하는데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회개가 돼요. 이것도 참 놀랍죠. 그죠? 누가 나에게 정말 죽이겠다고 나를 미워하고 그렇게 원수처럼 대해도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렇게 돼요. 이건 그냥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성품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면 문제가 될게 거의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정말 교인인가? 선한목자교회 교인은 도대체 누가 선한목자교회 교인이죠? 교회 문제를 보고
선한 목자 교회도 문제가 항상 많습니다. 그런 교회 문제를 딱 보았을 때 그 문제가 아주 비판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되질 않고 그 문제가 꼭 내 문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문제가 있으면 내가 문제가 있는 것. 솔로몬이 한 번은 재판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이 쌍둥이는 한 몸입니까? 아니면 두 몸입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되어졌을 때 솔로몬이 한 대답이 뭐냐면 한 아이에게 그 아이의 머리를 침으로 한번 찔러보라. 그 옆에 있는 쌍둥이 아이가 아야 하고 소리 지르면 한 몸이고 이 아이에게 찔렀는데 이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으면 두 몸이다. 참 지혜로운 대답이죠. 내가 선한 목자 교회의 한 교인인가? 교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면 그러면 교인인 거죠. 아유,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저래? 그건 남인 거죠. 그죠? 그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비방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진짜 잘못한 사람 그 사람까지도 나처럼 느껴지니까 내가 문제구나 이렇게 느껴지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한 기독교 잡지의 편집장에게 그런 메일을 보냈다고 그래요.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30년을 했는데 가만히 자기가 매주일 교회 가서 설교 들은 거 횟수를 따져보니까 한 3천 번 들은 것 같대요. 근데 한 편의 설교도 기억이 안 난다. 3천 번이나 설교를 들었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기독교 잡지의 편집장이니까. 이제는 설교 준비하지 마시라. 아무리 해도 기억에도 안 남는데 자기가 듣기에는 목사님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일이 설교 준비라는데 쓸데없는 일 같다. 차라리 목사님들이 다른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그래도 뭔가 좀 열매가 있을 거다. 뭐 이런 메일을 보냈다고 그래요. 목사로서 가슴이 좀 뜨끔하더라고. 저도 지금까지 설교를 많이 하고 설교 준비에 참 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교인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면 설교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 목사인 저도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설교해야 되겠구나. 3,000번이나 설교를 들었는데도 기억에도 하나도 안 남는 설교를 해봐야 그 나도 고생이고 교인도 고생이고. 그런데 또 뒤집어도 생각해 봐야 돼요. 교인 입장에서 3,000번이나 설교를 들었는데 한 편도 생각이 안 나요. 이것도 또 문제예요. 그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냥 성경만 읽어도 은혜가 돼요. 뭐 설교가 아니고 성경만 읽어도 은혜가 된다니까. 다 졸아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는다는 건 참 신비한 일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옆자리에 앉았는데 맨 졸고 또는 말씀이 뭐 은혜가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너무 은혜 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가 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 다 해결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까요? 뭐 참 열광적인 부흥회에 참여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아주 장기 금식을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까요?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부흥회도 참석하고 기도원에도 가고 했고
그게 아주 나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죠. 네, 지금까지 목회하고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온 지금의 결론에 보면 부흥에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원 가서 금식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한 훨씬 정확하고 빠른 방법,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이미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셨음을 정말 믿고 매 순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성도를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오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가정 문제도 해결 안 되겠고 내 삶의 모든 문제, 무엇보다도 지금 내 답답하고 컬컬하고 메마른 내 심령이 회복이 안 되겠다, 정확히 진단을 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겠나? 안수를 받아야 되나? 금식을 해야 되나? 무슨 특별한 집회에 가야 되나? 아니고 지금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오늘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 지금 여러분을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 여러분이 오늘 이 성령 집회에 오신 것, 또 영상으로 이 집회에 참여하고 계신 것이 전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성령 집회 가야지, 오늘 성령 집회가 있는 날이지, 유튜브로라도 성령 집회 참여해야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이끄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 집회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이끄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일이 성령 충만의 가장 정확한 길이에요. 이번에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하는 그런 책을 출간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출판사에서도 또 몇 그런 기독교 채널에서 또 국민일보에서 이제 인터뷰를 와서 인터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하는 것은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죠. 우리 시대 정신과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시대 정신은요, 다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결혼도요, 배우자를 택한, 결혼도 부모님이 정해줬어요. 너 누구랑 결혼해라. 그러면 그냥 순종해야 되는 줄로 알았어요. 생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 부모님이 정혼했다고 그냥 결혼도 하던 시대가 얼마 전이에요. 요즘 젊은이들한테 말하면 아마 어이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요즘에는 다 자기가 봐야 돼. 자기가 마음에 들어야 돼. 요즘에는 저희 딸들에게도, 저는 어디 가서 딸들에게 뭘 사줄 엄두를 못 내요. 그냥 돈으로 주면 주지. 다 자기가 가서 색깔도 모양도 자기가 사야 돼요. 요즘에는 어린 아이들 기르는 우리 부목사님들도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 장난감을 하나 사도 엄마 아빠가 사준 거는 무조건 싫어. 뭘 하나 마트에 가서 먹을 거 하나 사도 우리 사택에 있는 아이들 데리고 이제 우리
사택 옆에 있는 마트에 가서 너희들 먹고 싶은 거 하나씩 사라. 목사님이 오늘은 하나씩 다 사줄게. 그러면 하여튼 희한한 걸 골라가지고 와요. 어떻게 저런 게 뭐 맛있을까? 나 같으면 요거 먹으라고 하겠다. 그럼 절대 싫어해요. 하여튼 어디 가서 구석에 가서 진짜 희한한 거, 저런 것도 있었나 싶은 것들을 그거 먹고 싶다고 가지고 오더라. 다 자기가 결정해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야, 그래야 좋을 줄로 생각하는 게 지금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는 싫어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여튼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세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 풍랑 위를 걷는 이런 기적, 오병이어의 역사, 이런 기적을 경험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말씀대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하니까. 그래서 그 책에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두려워만 하지 말고 나의 인도를 받으라. 그래서 그 시리즈 설교를 했고 그걸 다시 다듬어서 설교집으로 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책은 사실 잘 안 팔리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제목이에요.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줍니다. 뭐 이러면은 확 사고 싶죠. 그래서 오늘도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제목으로는 잘 안 팔릴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냥 제목 보고는 잘 안 팔리겠지만 그냥 내용을 읽어보고 은혜가 되면, 그냥 길게 보면 사보는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냥 책을 많이 팔려고 책을 낸 게 아니고 진짜 갈급한 사람,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사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책을 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매일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이렇게 계속 바라보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을 위한 준비예요. 저는 그보다도 더 분명하고 또 중요한 성령 충만의 준비는 없다고 생각해요. 항상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태도, 그걸 매일 일기로 써보면서 하루라도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러나 실제로 그 뭐 일기 쓰는 게 힘들다, 부담된다, 시간 없다, 피곤하다 이래서 실제로 일기 쓰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선한 목적의 교인들 중에도 실제로 일기 쓰는 사람보다 일기 쓰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매일 쓰시는 분은 여전히 굉장히 소수예요. 이유는요, 지금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눈이 이렇게 확 열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정말 분명하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의 임재하심, 우리와 함께 계심을 놀랍게 열어주시는 때가 오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때,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 때를 위하여 갈망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계속 주목하고 바라보려는 이들이 있어줘야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때 열흘 동안이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 들은 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성령이 임하기까지 너희들 모여 기도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가셨어요. 근데 몇 명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죠? 120명. 주님이 승천하는 걸 본 사람은 몇 명이죠? 500여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한 사람은 120명. 왜 그랬을까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시대니까. 그래도 120명이면 정말 대단한 인원이죠. 그들이 갈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했던 거예요. 어느 시절이나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고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 때 역사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미 그 전에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세요. 주여 우리에게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진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던 이들이 있었고 그들은 소수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벌써 부흥이 임했게요.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는 갈망이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매일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시면 여러분 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개개인에게는 임하여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 이들이 있어야 이제 하나님의 때에 강력한 성령이 부으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많은 분들은 이제 그제서야 알게 돼요. 그제서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이 대부흥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사건이 한국 교회에 임하기 전에 주를 갈망하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기를 쓰면서 그 삶을 계속 살아왔던 이들이 받을 상급은 엄청나게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 일기 써봐야 그게 뭐 그거더라고요. 뭐 별로 달라진 것도 없어 보이고 실제로 어떤 분이 저에게 이 음란물을 보는 음란 동영상을 보는 그런 습관적인 죄를 이제 이기고 싶어서 그래서 매일 일기를 쓰신 분이 계셔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이겨진 것 같았대. 어느 날 다시 음란 영상을 보고 마음이 확 무너진 분이 저에게 참 안타까운 질문을 하시더라고.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건가요? 자기는 그날 다시 무너졌어요. 이분이 이 동행일기를 쓰겠다고 결심한 동기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이 동행일기를 쓰면 눈이 뜨이게 된다.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그렇게 끊지 못하는 음란 영상을 보는 거 이제 끊을 수 있지 않겠냐. 그 마음 가지고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얼마 동안에는 정말 야, 이거 정말 놀랍다. 본인이 그렇게 느낄 정도로 자기가 그 죄를 이긴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그냥 음란 영상에 자기가 접속해서 어처구니 없이 다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매일 이렇게 동행일기를 쓰셔도 또 옛날 죄를 또 반복해서 짓게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일기를 쓴다고 무조건 이제 더 이상 죄를 안 짓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온전히 뜨이지 못한 상태에 다 사람들이 그 단계를 지나갑니다. 일기는 꾸준히 쓰기는 하는데 아직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어주고 그 눈이 뜨이지는 않은 상태에 있으면 주님은 실제로 보이지 않고 음란한 영상은 실제로 눈에 보이고 그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또 넘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아 그러면 뭐 동행일기 써봐야 소용이 없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행일기를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이렇게 써보았기 때문에 음란 영상 또는 이런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에 무너졌을 때 느끼는 비참함이 훨씬 커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그만큼 영적으로 열려있는 거라.
예전에 그저 반복적으로 죄 짓고 뭐 음란하게 살고 그렇게 살던 그때 또 마음에 가책이 있었죠. 스스로가 좀 너무 비참하게 느껴지고. 그런데 그때 느끼던 느낌하고 매일 일기를 쓸때 느끼는 느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게 자기가 또 습관적인 죄, 옛날의 죄, 은밀한 죄에 딱 넘어졌을 때그 느끼는 비참함은 설명이 안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에게까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동해일기를 써도 쓰면 진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왜? 그런 갈망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눈은 열리지 않았지만 주님을 보는 눈이 예전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한 고통이 달라요. 예전에 죄를 지을 때와 동행일기를 쓰면서 죄에 또 넘어졌을 때 느끼는 느낌이 확 달라요.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작게 생각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죄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유, 뭐, 이렇게 사는 건가 봐. 아유,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완전히 죄 짓는 것을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분위기. 그런데 예수 동행일기를 계속 꾸준히 쓰면, 이게 무너지고 나면 일기도 안 쓰고 싶어요. 더 이상 쓸 어떤 면목도 없고, 그 나눔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어떻게 내가 일기에서 그걸 다 드러낼 거예요. 너무 비참한 마음도 들고. 그날은 진짜 일기도 안 쓰고 그냥 그날 하루를 보내게도 되죠. 그런데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다시 일어나게 하세요. 성령께서, 야, 너한테 실망했다. 넌안 되나 보다. 넌 동해일기를 써도 안 되는 족속이다. 그러나 너는 아주 그냥 죄의 뭉개고 살아라.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나. 주님은 반드시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너 다시 시작해라. 너가 진심으로 정말 애통하고 자백하면 내가 너의 죄를 다 씻고 모든 허물에서 너를 깨끗게 한다. 다시 시작해.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려면 여기까지도 순종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또 이런 죄에 넘어졌대. 난안 되나 봐. 그것도 한 선택이에요. 난안 되나 봐. 이제 일기 써봐도 소용없나 봐. 주님은 다시 시작해. 내가 여전히 널 붙잡고 있어. 어디를 따라갈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할 일은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의 날을 주세요. 1727년에 헤르누트의 모라비안 공동체 골든 썸머라는 대단히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 해가 이게 전 세계 부흥의 역사에 차지하는 의미가 대단히 커요. 그날을 계기로 해서 전 세계에 연쇄적으로 하나님의 부흥들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독특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걸 너무나 분명하게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1700년 당시에 경건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유럽에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의 믿음은 주님은 재림에 오실 때 만난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만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부끄럽지 않도록 만날 때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지. 이런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신다. 죽고 난 다음에 만나거나 재림에 오셔서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신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독특했어요. 진진 돌프백작이 교회의 기초는 신조가 아니라 경건에 있다.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열망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님 오직 그분뿐이다. 진진 돌프백작은 예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그분의 모든 영적인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 모라비안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생명처럼 여기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을 공동체에서 살았어요. 말씀도 연구하고 그리고 말씀도 묵상했지만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계속 그들은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훈련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공동체 안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살았는데도 공동체가 깨질 위기가 생긴 거예요. 그게 1727년이에요. 근데 그런 위기가 왔으면 이제 실패한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려고 해도 싸우고 갈라지면 이제 뭐 끝난 거죠. 근데 그때 이 진젠돌프 백작이 왜 우리가 분열하고 싸웠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만 지적하지 이 분노하고 화내고 다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줄 때 통렬한 회개가 일어났어요. 자, 여기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던 거예요. 실패를 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 모라비안 교도들 안에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것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8월 10일에 예배를 드리다가 로드 목사님 예배를 인도하시던 그 로드 목사님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체험하고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다가 이분이 쓰러져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쓰러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누구를 판단했어요. 누구를 미워했어요. 막 이런 회개가 쓰러져.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던 다른 분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다들 그때 그 로도 목사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회개하는 것을 보고 다들 가슴이 그냥 터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그랬습니다. 내가 판단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분열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정죄했습니다. 내가 미워했습니다. 뭐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예배가 완전히 영적으로 다른 분위기였어요. 자정까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성찬 예배가 있었는데 진젠돌프 백작이 8월 13일 그날을 돌아보면서 쓴 기록에 보면 마치 오순절처럼 성령님이 회중 위로 가득 부어진 날이다. 이 골든 썸머예요. 그 성찬을 하는데 그 성찬을 하는 그 모라비안 교도들 위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똑같은 역사가 강력하게 임했다는 그날 이후로 그들은 전 세계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로. 그리고 유명한 100년 동안의 중보기도 매일 한 시간씩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24시간 기도하는 기도를 100년 동안 기도 제목이 뭐냐? 전 세계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진짜 그때부터 전 세계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1차 미국과 영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데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의 핵심이 요한 웨슬레예요. 요한 웨슬레가 회심하게 된 게 이 골든 썸머 이후에 딱 10년 뒤에 일어납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고
아, 이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누군가? 자기가 믿는 주님과 너무 다른 분들이에요. 그게 이제 도전이 됐거든요. 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할 당시의 일기를 읽어보면 회심 직전에까지 웨슬리 목사님은 너무너무 비참한 상태에 빠졌어요. 깊은 좌절에 빠졌어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지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목사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어떻든지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무던히 노력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안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도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설교할 힘도 없다. 왜?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기에 그렇게 썼어요. 내가 믿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설교하냐. 이게 목사로서 얼마나 비참해요. 이런 실패에 대한 깊은 좌절에 빠져 있는 중에 1738년 5월 24일 웨슬리 목사님에게 강력한 성령의 각성이 일어나요. 그 각성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구나. 그리고 우리 안에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이 임하셨구나. 이 두 가지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도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날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지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 집회 때 벌떡 일어나서 외친 게 뭐냐면 나는 이제 믿는다. 믿어지는 게 이게 이렇게 엄청난 믿어지는 거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 우리 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이 임하셨다. 그때부터 웨슬리의 부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그러니까 어떤 부흥이 일어나기 직전에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서 자기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낄 정도로 나는 안 되나 봐. 아,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안 되나 봐. 아, 나는 진짜 믿고 살고 싶은데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단계가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더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부흥을 주세요. 주여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주여 이대로 버려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 동행일기를 쓰시도록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진짜 갈망하는 성령의 대부흥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난 준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행일기 쓰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아마 거의 동일할 거예요. 아, 왜 이렇게밖에 나는 못 사는 걸까? 아, 왜 이렇게 나는 뭔가 이렇게 잘 안 되나? 일기를 꾸준히 써가면 갈수록 영적인 답답함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일어섰든 넘어졌든 내 안에 이끄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고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를 이끄세요. 특별히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생각에서부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죄에 무너지는 안타까움을 겪는데 그건 두 번 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생각에서 지고 두 번째는 실제로 행동에서 지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짓든지요, 먼저는 생각에서부터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내 마음을 못 지키고 생각에서 마귀에게 끌려가니까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생각에서부터 성령을 따라가는 일에 눈이 뜨여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이끄시는데 가장 먼저 생각을 이끄세요. 생각을.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어요. 솔직히 참 하나님은 하고 싶은 거는 꼭 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기 싫은 것만 또 골라서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네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생각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확 그 생각이 바뀌어진 계기가 있었는데, 내가 도대체 뭘 제대로 알아서 이것은 내게 유익하고 이것은 내게 손해다, 그걸 내가 어떻게 판단하냐. 그리고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내가 참 내게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내게 정말 해로웠고, 아 이거는 진짜 나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다 싶은 것은 지나고 보니까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일이 많더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아, 이렇게 기도했던 이 기도야말로 내게 필요한 기도가 아닌가.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포기했어요. 생각을 바꾸게 된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게 최선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게 나에게 유익하다. 여러분 안에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생각에서부터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여러분에게 생각을 심어줍니다. 마귀가 하는 가장 전형적인 일이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괜히 예수님 팔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줍니다. 여기에서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에서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한번 마귀가 주는 생각에 딱 사로잡히면 이거 거의 못 이깁니다. 한번 마귀가 주는 생각에 시달리기 시작하면 진짜 정말 무서운 싸움을 싸워요. 아마 다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생각을 주기 전에 항상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이 필요해요. 아침에 성경을 읽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늘 은혜 받는 말씀을 듣는 일이 대단히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넉넉고 그냥 생각을 그냥 열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저런 것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무디 목사님은 아니죠. 무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인간은 깨진 그릇과 같으므로 계속 충만하게 되는 방법은 물이 쏟아지는 수돗물 아래 그 깨진 그릇을 갖다 놓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우리는 깨진 그릇과 같아서 우리가 계속 물이 가득 그릇에 채워지려면 방법은 물이 계속 쏟아지는 수돗물 아래 깨진 그릇이라도 거기다 갖다 놓으면 밑으로는 새 나가도 왜 쏟아지는 물이 계속 있으니까 그릇에 물이 차는 거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한번 큰 은혜를 오늘 밤에 여러분이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내일 충만함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오늘은 충만했는데 내일은 또 여전히 우리는 깨진 그릇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심령이 냉랭해요. 그래서 24시간 주님 바라보자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자고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깨진 그릇과 같지만 항상 주님 바라보고 매일 주님 의지하고 사는 삶, 그래서 매일 일기를 써보는 그때 우리 안에 이렇게 충만함이 유지가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도 말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기도가 뭘까?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주님이 정말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걸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의 부부 문제나 뭐 자녀 문제나 가정 문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 어떻게 하면 제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대로 할게요. 내 억울한 거 풀어달라, 뭐내뭐 체면을 살려달라, 내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 내 병든 것을 고쳐달라,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는 안 하겠지만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 하나도 그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해줍니다. 자, 오늘 우리 찬송 같이 하고 정말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친히 이 시간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주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저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진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 외에는 답이 없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성령의 충만한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진짜 주님이 믿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님의 계획대로 성령의 충만함 그렇게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충격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담당한 하나님 부르짖어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 그의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 주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갖게 하소서. 하나님 주의 역사를 도와주소서.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시고 주님 구원해 주소서. 주님 오 주님 특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 주여 주님 감사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고 주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다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소서.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이 기쁘시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알게 해주소서. 주님 제가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성령을 따라서 정말 살게 해주소서. 이 시간 주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이 뭔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 주님의 기뻐하신 일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주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소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시간에 주께서 생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주님 그렇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신고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시간에 사모하며 믿고 주님 앞에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분명한 응답을 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묻게 하시고 밖에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 생각하니까 주님의 뜻 알게 하여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뭔지 하나님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어떤 놀랍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오 주님 놀라우신 주신 하나님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끝으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각에서부터 영적 분별을 하게 해주소서. 주님 생각에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해주소서.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 주님께 완전히 드립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에 이끌림을 받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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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하나님 역시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그가 오늘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생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생각에서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생각을 주님께 기뻐하고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마음과 주의 원수님께서 주의 생각으로 하나님 충만하게